사람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의 시간입니다. IMF에서 내년에 세계 경제성장률 보고서 발표를 했죠.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0.1%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올해 7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7월에 추정했던 것과 동일한 3.2%가 유지가 됐고요. 또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5.8%에서 내년에 4.3%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국가별로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증가에 힘 입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2.6%에서 2.8%로 상향 조정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1.9%에서 2.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률은 모두 동일한 수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 전망이 부동산 부문의 약세 그리고 낮은 소비자들의 신뢰로 인해서 기존 5%에서 4.8%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IMF는 세계 경제가 국제적 전쟁과 그리고 무역 보호주의에 따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고요. 또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에 빠뜨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공로를 함께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IMF가 주목하는 이슈는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무역 전쟁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의 60%의 관세를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공약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연준의 금리 인상이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중동 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중국 부동산의 위축과 고금리 장기화,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을 내년에 있을 경제적인 하방 리스크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세계는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주의를 넘어서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면서 지금까지 잘 잡혀오던 경제가 다시 한번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 내년 보고서를 통해서도 한번 체감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밤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TSMC에서 칩을 제조한 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왔는데요. 일단 이러한 의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현재 미국 상무부로부터 TSMC 는 조사를 받고 있고요. TSMC는 한 고객이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용으로 설계된 프로세서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화웨이의 어센트 910B와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서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TSMC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미국 정부는 2년 전부터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중국으로 첨단 AI 칩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상 TSMC는 중국 화웨이를 위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는 최근 화웨이의 노트북에서 TSMC가 생산한 5나노 공정 반도체가 발견됐다면서 TSMC가 중국 화웨이를 위한 칩을 생산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중국 기업들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제3의 업체를 통해서 TSMC나 엔비디아에 주문을 넣고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이 될 것 같고요.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우회 수입을 통한 엔비디아나 또 TSMC 이런 첨단 칩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수차례 거론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TSMC가 실제로 이 가능성을 인정을 했고요. 이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불똥이 엔비디아까지 튀기 된다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이면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심은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나흘째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어닝 미스와 관련된 우려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폭의 가격 하락은 아니지만 테슬라 간밤에 0.4% 하락한 채 217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로보택시 데이를 앞두고 보여줬던 주가는 그대로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8차례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6번 정도 하락했던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에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실적 미리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은 255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6달러 수준이고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그래도 9%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주당 순이익은 9.1% 감소할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의 순익 측면에서는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발표하는 수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 투자자들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로보택시 행사에서 부족하다고 평가됐던 부분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잘 다뤄둘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테슬라를 놓고 월가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 GLJ 리서치에서는 테슬라의 공격적인 자금 조달 그리고 배출권 거래 크레딧 감소 때문에 상당한 어닝 미스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전략가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이후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적인 약세장에 들어갈 수 있고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다. 182달러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반면 테슬라 강세론자로 알려진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만 긍정적인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24년 상반기 실적이 롤러코스터 같았지만 3분기 인도 대수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테슬라가 올해 인도 대수를 180만 대는 달성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테슬라 많은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겠지만 중국 안에서의 최근 인도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집중해서 놓고 보았을 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는 테슬라의 실적 함께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정시에도 큰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거의 2천만 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만큼 현재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미국 안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번 대선의 판도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누가 이기든지 시장에서는 약세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1,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하고요. 뭐 이민 문제나 경제에서는 트럼프 쪽이 그리고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에서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S&P 500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대표적으로 웰스파고 같은 경우 S&P 500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 이미 3%나 올랐었고 두 달을 놓고 합산해보면 지수가 4.4%나 올랐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대선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난 6번의 과거 대선을 확인을 해봤을 때 주식시장은 리스크를 반영해서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두 달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 시장은 전형적인 랠리를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이 된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왔고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 재정정책이나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아서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 그리고 반대로 해리스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7월 달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시장의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 주목을 해보면 또 시장에서 는 해리스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까지 미리 느껴볼 수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누가 이기든지 이미 주가는 선반영한 채 변동성을 보인 만큼 남은 11월과 12월에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 2주 채 남지 않은 대선의 후보 결과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해당 대선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는 것은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6만 8천 달러까지의 주가 상승을 보인 이후 현재는 6만 7천 달러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까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연말에 추가적인 급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그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서 주식 시장에 주가 하락이 나올 경우 하반기에 그 유동성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증시의 약세가 오히려 코인 시장에는 강세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채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